잘하는 선수들은 아 나중에 10년 뒤에 좀 되면 프로 선수로서도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이 또 갖는 이점이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지금 현재 보면 은근히 동아리 농구로 해서 대회가 열리면 네. 지금 굉장히 많은 팀들 참가해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 그렇죠. 밑바탕에 또 있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유소년 농구 클럽에서 나오는 선수들이겠죠. 네. 제주 리딩의 공격 끊어냈고요. 분당 삼성이 공격해 들어갑니다.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제주 리딩 선수들도 전혀 기죽지 않고 경기 막판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요. 그렇죠. 제주도 네.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구의 거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농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땐 굉장히 격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확실히 선수들이 이렇게 코트 위에서 다른 선수들과 한번 부딪혀보는 것 이런 그렇죠. 것들이 어린 시절의 그 어떤 기억으로 남아서 네. 훨씬 좋은 그런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. 그렇죠. 제주도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남자는 두 개 팀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전국 체전에 또 나올 때는 그 두 개 팀이 한 팀으로 합해서 나오는데. 아, 네. 네. 그 지금 그럼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 소년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또 거뒀었거든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이제 그 제주도 농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예. 반대편에 있는 분당 삼성 확실히 잘 교육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확실히 그런 어떤 프로 구단 산하의 그런 팀이라서 그런지 기본기가 확실히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뭐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어떤 팀들은 보면 삼성은 조금 더 성부력이 좀 강한 모습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네. 좀 봤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작년에 원주에서 뭐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삼성 선수들은 예, 뭐 좋은 성적도 거뒀었고 예, 그 좋은 성적 밑 바탕에는 또 성부력이 좀 작용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분당 삼성의 30여 초 정규 시간 남겨놓은 상황에서 안쪽에서 네, 자유투 네,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. 확실히 이런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의 그 적중률이 경기의 승패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프로농구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KT와 오리온이 네. 경기 막판에 자유투 때문에 뭐 시비가 깔렸는데 그렇죠. 네. 네, 어린 선수들은 더더욱 그렇겠죠. 네. 81번에 박승현 선수의 자유투 두 개 모두 빗나갔고요. 제주 리딩의 공격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. 앞쪽으로 길게 끊어 내준 공을 두 점 올라가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제주 리딩 선수들도 조금은 몇 골 더 넣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. 지금 1점만 났다는 건 필드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죠. 자유투로 한 골을 그렇죠. 넣은 건데 필드골 하나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팔로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네, 시간이 부족하네요. 1초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. 분당 삼성과 제주 리딩, 제주 리딩과 분당 삼성의 4강전 두 번째 경기, 분당 삼성이 22-1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큰 점수자로 승리를 가져갑니다. 네. 뭐 그러면서 이제 동부 프로미와 분당 삼성이 결승에서 맞붙겠네요. 그렇죠. 네. 동부 프로미는 4강전 경기에서 최고봉 교실 25-5로 이기면서 또 결승전에 먼저 선착해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중3부 4강 첫 번째 경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